일반 창에서 OT 파던 찾는 유비분들, 숙작이 목표시라면 블랙존으로 따라와. 경사티 입고도 혼자 노는 방법, 유비분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낼름 보호막 주변에서 놀아라. 버블을 받을 수 있는 원 주변에서 몹을 잡으시면 됩니다. 말은 항상 옆에 두고 잡아야 합니다. 사냥 시에는 HP가 빨리 차는 물고기가 필수입니다. 잡다 보면 갱커가 말에서 내려서 옵니다. 당황하지 말고 말 타고 낼름으로 가시면 됩니다. 버블이라 아무것도 못하쥬? 낼름 버블은 아바타의 방패 버프가 끝나야 다시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버블이 끝나고 갱커가 묶어도 침착하게 적을 공격하지 말고 낼름으로 가면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 스킬이 있는 방어구를 한 개는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많이 해봐서 쉽지만 유비분들은 싸게 사냥하면서 연습해 보세요. 이 장판 스킬은 꼭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사냥 시 쓰는 스킬이 지나가는 갱커가 밟아서 원치 않는 추방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버블을 받을 수 없어서 갱을 당할 수 있으니 도망을 가야 합니다. 낼름은 추방 3분이 지나가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적을 공격하지 않고 30초를 버티면 다음 맵이나 아발로드, 포탈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죽더라도 3만원 이하 세팅으로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필드에 있는 강화 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랙존에 자신감이 생겼다면 경험치를 많이 주는 강화 몹을 잡아보세요. 몸에 빛이 없는 일반 몹, 강화 1단계, 몸에 빛이 납니다. 강화 2단계, 몹 바닥에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강화 3단계, 원에 뾰족한 모양이 더 있습니다. 2단계, 3단계는 유비분 혼자 힘드니 두 명이서 파티를 해서 잡으세요. 비싼 아이템도 잘 줍니다. 빠르게 숙작하고 싶은 분은 OT 파던 파티 찾기보다는 블랙존 OT에서 혼자 아닌 둘이서 필드 사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달과 함께 하실 분은 유도미 킷 주세요. 유비분들 힘내고 득템하세요.